네, 김신혜 씨씬 스틸러 이어가는데요. 네. 지난번 이 주역 1위 한동훈 장관에 이어서 네. 쿨동훈. 2위. 네. 2위는 누굽니까? 아, 그 쿨을 발맞춰줄, 네. 조정훈 의원. 조정훈 네. 의원. 네. 우리가, 왜냐면, 시대전환, 그때만 국민의힘 해도, 동훈 네. 의원이었죠. 국민의힘에 들어오셨습니다. 얼굴 아래 보여주시면, 아주 올바른 소리 요즘에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중도가 지금 딱 좋아하는, 아, 그래.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운동권도 잘못된 게 있고, 그러나 완전 우파 본연에서 시작한 분은 아닌데, 아니에요. 저런 사람도 정치인 필요하지 그럼. 하는 공감을 일으키는 지금 선두에 서셨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게 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좀 말씀드리면, 대선 한달 전쯤에, 너무 불안했어요. 혹시 이러다 이재명 되면 어떡하나부터 저 민주당 진영이 어떻게 돌아가지 저것들은 별짓을 다할 텐데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그 민주당 진영에 이제 방송하고 있는 한 언니를 알게 됐습니다. 좀 나름은 그쪽에선 유명한데 그분들이 다 생업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쪽 뭐 개딸이랑 그쪽에서 뭐 집회 조국 집회를 방송국을 만들어서 뭘 해달라는데 다 조금 그쪽에서도 멀쩡하신 분들 한마디로 자기 업이 있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했던 문재인도 잘못한 걸 이미 봤고 했던 분들이 약간 이낙연계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더 제가 놀라웠던 정보는 지금 우파가 이재명을 싫어할까요? 이낙연이 이재명을 싫어할까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더 이를 갈고 싫어한대요. 그래서 아멘 저는 그랬습니다. 아, 뭐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지. 거기서 양심 있고 그래도 거기서도 약간 아 우리 인간답게 아, 살자. 있지,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때 모여 있고 그들이 우리는 조정훈 정도와 함께 한다. 결을 같이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대선 전인데, 아, 조정훈의 역할이 있겠구나. 그리고 조정훈 정도의 창피하지 않은 그 의원들을 담아서, 이제는 우리 우파가 그들까지도 담는 순간에, 우리가 집권 제일 여당이 되겠구나, 진짜. 그렇죠. 국회까지도. 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한참 전이죠. 대선 한달 전이니까. 그런데 그때가 왔어요. 아, 이 그림이 그 그림이구나. 이게 상징적인데요. 네. 이제 어떤 분들이 비판하는 분들이 네, 그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속상한 분도 있죠. 그뭐저 좌파 출신이고 이리저리 그 해바라기처럼 왜 요리 받아주냐. 갖다 조리 갖다 하는 사람 왜 받아주냐 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게요 의견이 다른 거는 우리가 수용을 하고 받아줘야 돼. 그럼 네. 스펙트럼이 그쵸. 넓은데 네. 이준석이나 유승민처럼 기회주의자. 독들 있잖아. 독들. 독은 제거해야 되지만 의견이 다른 거는 네. 포용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조정훈은 이제 뭐 좌파 그쵸, 그쵸. 좀 시작은 출신이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들의 민낯을 보고 이제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그쵸.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플러스 정치지만 플러스입니다. 네. 이준석, 이준석, 유승민은 날려야 이승민은 됩니다. 플러스 하면 안 되는 독이에요. 네. 암세포는 제거해야 되고 제거해야 됩니다. 좋은 건 플러스해야 되고 맞습니다. 의견 다른 거는 네. 합류해야 아, 됩니다. 박쌤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런 사이에,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기준이 생기셨죠. 이준석이 페이북을 또 하고 있어요. 이 새끼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예, 뭡니까? 아니, 다 끝난 놈이 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야. 그러고 보니, 이번에 정의당 아니었으면 부결될 뻔. 아무도 정의당 언급 안 하는데 정의당이 감사하자. 이러면서, 아이고, 본인의 색깔을 얘는 드러내는 거죠. 왜냐면 정의당 정도가, 이제 왜냐면 자기가 청년 정치로 먹었어야 되는데 청년 정치 못 먹었죠. 두 번째, 경기도, 서울 경기 수도권 아주 힘들다 선거했는데 서울 수도권은 벌써 이재명 감옥 가는 걸로 끝난 겁니다. 서울 수도권 벌써 저기 좌파에서 먹고 살던 언니들, 뭐 가수 언니, 뭐다 중도였던 언니들이 저한테 다 연락해. 신혜야, 저 스케줄 갑자기 바쁩니다. 신혜야, 윤석열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 예, 갑자기 뭐, 좋네? 좌파들이 네, 이제 이제 문화예술, 그리고 뭐 자기네들 뭐 부산 엑스포에 공연을 간대느니 뭐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중도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먹고 살 곳으로 이동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그 중도를 잡겠다고 맨날? 근데 이준석은 지금 박사님이 암덩어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암덩어리 아젠다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한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 아니었으면 부결될 뻔해서 정의당 쪽이 그나마 좀 청년이 조금 있거든요. 이제 고기라도 해서 또뭘 꿍꿍이를 해보려는 거예요. 왜냐면 창당도 못하지, 이제 공천도 지금 이재호 그 할아버지가 쓸데없이 지금 민주화 동지 했는데 요번에 약간 불륜 같은 게 가세연에서 터졌습니다. 왜냐면 거기 당직자를 성추행했다는 걸로. 근데 누가? 그 이재호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이준석은 공천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 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입들을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재호 할아버지도 제가 왜 계속 할아버지라 그러겠어요. 이재호 할아버지도 이제 다 역할을 다 한 겁니다. 뒤에 뭐. 차라리 김무성을 닮으세요. 김무성 뒤에 조용히 있잖아요. 조용히 물 밑에서 차라리 물 밑에서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네. 근데 이재호 그분은 막 떠들어대니까 어디서 이준석을 실드를 쳐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은 끝났는데 제가 이 서울시 약간 오세훈 계열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어떻게 봐야 되냐 이준석. 도대체 저 왜 저러고 자꾸 공천하고 대구 가고 저 왜 저러냐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시끄럽게 안 하니까 우리 표 깎지도 않고 얼마나 좋네요. 이준석 존재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나마 오세훈 계열은 이준석과 결을 같이 함에도 거기서도 쟤는 이미 왕따 친구예요. 네, 근데 여기 서울에서 안 놀아주니까 얼마나 좋네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쓰레기 하치장으로 간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구는 뭔 죄입니까? 그러게요. 대구가 뭔 죄예요. 쟤를 왜 저러고 다녀. 근데 쟤는 이제 역할을 안 거예요. 대구에서 왜냐면 그냥 공천받은 자들도 있거든요. 그 몇 카드라도 지가 끌어내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나 입 좀 막어. 내가 계속 땡깡 부릴 거야. 근데 이제 안 먹힙니다. 이제는 다 그냥 심지어는 이거 빨리 내려주세요. 준석이 언급도 하지 말라고. 암 도려내야 돼. 안돼. 얘는 이제 시간도 아깝다 그러고. 조정훈은 어쨌든 조정훈 의원과 이번에 146표가 됐던 정말 그래도 양심 있고 국회가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구나 하는 분들은 다시 공천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좀 그런 생각 드는 게 안희정도 사실은 다시 언급해서 우리 쪽에서 갖다 쓸 수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 좌파에서 완전 돌림방 당한 거거든요. 네. 미투로 인해서. 일을 갈 거예요 안희정이. 안희정은 직접 정치를 하진 않겠죠. 그러나 안희정은 저들의 민낯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로 그런 자들을 이제 좀 우리가 기기울이고 왜냐면 우리는 몰라요. 저들이 왜냐면 운동권들은요. 그냥 그 성폭행 성추행이란 게 그들은 죄도 아닌 이유가 그냥 그 동아리 방에서 집단으로 그래 왔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 놈들이 큰 겁니다. 나쁜 버릇 진짜 개벌을 못 주는 그 자들이 아직도 60대인데 뭐 70대인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도 사실은 그 좌파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번에는 국민들이 너무 박원순 건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역할이 없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주역의 네. 2위 조정훈에 이어서 주역 3위는 네. 누굽니까? 네. 주역 3위가 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 지금 사람들이 유창훈 판사 어떻게 생긴지도 판사.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 찾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네. 이제 추석 밥상에 26일 날 올라갈 텐데요. 이분 조금 소개를 아래 보시면 네. 지금 네. 대전 출신의 대전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연수원 30 연수원 29기 사법고시 39회 출신이고요. 대전이기 때문에 약간 중도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좀 아리까린 게 그런 더탐사 같은 거는 기각을 했어요. 스토커 관련해서는 그런 거는 좀 아쉽지만 조금 그래도 중도적으로 판단한 것들이 꽤 있고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는 분은 아니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이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할 때는 좀 인지를 해준대요. 예. 근데 이재명이 그럴 리가 있냐와 이재명이 들어가서는 무조건 싹싹 잘못했다고 언론 플레이 막 검찰 막 이런 이 인간은 별짓을 다 하는 아수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그 실제 일어난 일들이 언론 우리 왜냐면 지금 호떡집 불났거든요. 네. 모든 언론사가 지금 이재명 추석 때 지금 멀리도 그러게요. 못 가요. 지금 이재명 무슨 일 생길까 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만 보도가 다 된다면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속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김경률 회계사가 좀 그래도 정보가 있는 편인데 거기 네. 올려줬어요. 자기 페북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까 공유해 놓은 거를 권순 이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네. 보시면 권순일 대전고 후배인데 그리고 유창훈 판사 기각을 이런 걸 했어요. 박영수 특검은 일단 기각했어요. 더탐사 네. 강진구 건 기각했고요. 네. 이성만 국회의원 민주당에 네.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김용 증인인 이홍우 안산 FC 전 대표 기각했어요. 기각했어요. FC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은 반은 들어요. 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송영길 전 보좌관 요번에 네,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 건 구속영장 네. 발부했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잘못된 이 부패 카르텔은 인지하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5대 45다. 55는 발부. 발부. 오, 45는 발부된다. 기각이다. 물론 이분도 엄청 고심이 될 거고. 그러나 정말 판사가 저는 물론 아무나 판사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나 김명수 대법관이 어제 그만뒀잖아요. 지금 뭐그 김명수 대법관이 뭐 돈을 갖고 호화 마지막 파티를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돌고 있어요. 그러나 김명수만 해도 엄청 기회주의자인데 그 얼마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기회주의자로 문재인 정권에 붙어서 우리 우파들 다 잡아놓고 이 나쁜 놈을 했는데 그가 어제 사퇴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저는 이 유창훈 판사는 올바른 판단을 할 거다. 네,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왔고 이제는 송영길 전 보좌관의 문제를 다 들여다봤던 분이기 때문에 아, 저 민주당의 부패 카르텔이 어느 정도 정말 거악이고 결국 이 삼권 분립을 국민들이 원했던 건 사법부가 제발 좀 정상화가 돼달라는 거잖아요. 그 그래서 정상화를 해주신다면 예, 주역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발부한다. 해부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네. 발부한다에 한표 던지는데, 네. 저는 이제 뭘 이제 저 어떤 점을 보냐면, 네. 그 우리 김신혜 씨도 충청도 아니오? 아유, 저 충청도예요. 충청도 아, 아니오? 천안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그리요. 이분이 대전 아니오? 아, 대전이네요. 이 충청도 분들의 기질은 뭐냐면 될꽃 밀어준다. 아, 그건 계속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가 가가가요. 어디입니까? 그러면 글쎄 그때가 봐야 돼요. 결혼하기 전날까지도 몰라요. 누구랑 되는 건 결혼할지. 밀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되죠. 봐야 예.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 그쵸. 가결됐죠. 가결됐죠. 국민들 분위기도 네. 읽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아 이재명은 갔구나.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될건 그러니까 밀어요. 충청도민 아 가결이요. 가결이요. 충청도민의 심리를 좀 말씀드리면 막 부산이나 이런 데는 막 뜨겁고 막 칵칵칵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실리를 찾아서 막 기회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돌 굴러가요. 이제 피해야 겄어요. 내려와서 죽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느려. 느리지 하는데 결국 유관순도 충청도고요. 그렇지. 나라 살린 거는요. 왜냐면 싸울 때 제대로 싸우지 또. 제대로 싸웁니다. 왜냐면 평소에 그 에너지 그런 말이 있어요. 이효리 뭐 좌파 연예인이지만 이효리가 예전에 서인국이라고 그 엠넷 저기 1위 됐던 그 가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너 1위 되니까 진짜 1위인 것 같지? 그래서 너막 끼부리고 다니지. 걔 끼부리고 다니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효리가 한 말이 그럼 너 무대에서 쓸게 없다? 라는 한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충청도는요. 평소 에너지 딴데안 쓰다가요. 될때 써요. 될때 써요. 근데 유관순 전략이 어떤 거냐면요. 유관순이 그 서울에서 대학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실세셨대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제가 며칠 3월 1일 가서 운동을 할 건데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아버지한테 요청해놨고 아버지가 그때 일제 일본인들이 빠지는 경찰들이랑 다 어디 빠지는 그 날을 택했대요. 그리고 그날 없으니 그날 네가 내려오는 게 좋겠다 아버지가 알려줬고 그리고 동네 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서 동네 주민들이 다이 안에 태극기를 갖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유관순이 외치자 충청도에서 이거 다 꺼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끌려가고 끌려갈 각오를 했던 거예요. 저는 충청도는 어쨌든 옳다고 생각하는 게좀 늦지만 그때가 오면 유관순 정신이 있다. 네. 그리고 저그 혁명은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 김종필 전 총재가 그할때 해슈 목숨 걸고 맞습니다. 저 혁명 해슈. 해슈 네. 김종필이 다 네. 기안해서 한 거거든. 물론 박정희 장군이 용기를 냈지만 그 뒤에서는 네. 김종필이 다한 대전 판사님의 거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충청도 기질 네, 한번 믿어 충청도의 이 봐요. 기질 하나만 좀 광고를 드리면 제가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우리 출연하신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방송을 하나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보여주시면 멸치와 콩나물 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1950명 됐어요. 네. 저희 서정 변호사님, 왜냐면 워낙 이봉규 TV에서 잘해주시고 하는데 짧게, 저희는 짧게 바로바로 뉴스 궁금한 분들 있잖아요. 그것만 다루는 이제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는데 아직은 1950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멸치와 콩나물 TV 아니면 멸콩 TV 이렇게 또 한번 구독 좀 눌러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신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